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킬러 문항 22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제를 놓고 뭐 대학 석박사가 와도 못 푼다. 킬러 문항 배제가 좀 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어제 교육부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쟁점이 좁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은 따라가며 풀 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변별력 문제에서 킬러 문항 문제로 이전됐고 또 결국은 또 사교육까지 왔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안 받으면 학원에 안 다니면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렵다는 이 문제 그런 문제는 문항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맞아 사교육비는 확실하게 줄여줘야 돼. 그리고 저렇게 베베 꼬아서 맛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라는 저런 초고난도 문항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게. 다시 말하면 그런 어려운 문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근거로 학원이 성행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남는 문제는 결국 이제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느냐는 가능할까라는 그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특히 학부형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능할까라고 회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봐줘요. 그래서 예. 어제 있었던 그런 사교육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문제 제기는 좀 뭐 잘 찌른 거다라고 보고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이 킬러 문항을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발표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은 대통령의 발언, 즉 6월 모의고사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부분에 대한 질책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실제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수능에서의 어떤 뭐 공교육 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문제 제기가 연말 뭐 대통령 업무 보고 또 올해 1월 달 업무 보고에서 제시가 됐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예. 지금까지 과정을 납득할 만한데 갑자기 난데없이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 혼란이 초래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의 발표로는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전혀 해소해 주지 못했다고 보고요. 특히 22개 킬러 문항, 공개한 킬러 문항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교육부가 제시하는 기준만으로는 올해 수능이 그럼 어떻게 출제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혼란을 지금 수습하는 회견이 될 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게 계속 이제 이 문제를 사교육의 문제로 결론으로 귀결시키고 또 학원에 대해서 어떤 사법 처리 입장까지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의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올해 수능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 킬러 문항을 배제된다고 했다고 하면 배제된 이후에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기준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적어도 어제 그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고 납득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없다는 점에서 혼란이 더 이제 가중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을 의하면 정부의 설명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을 어떻게 보면 그쵸, 과정 바뀌고 두 번째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를 반복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일단 킬러 문항으로 봤다. 그러면 이 22개를 어떻게 뽑아냈느냐. 교육부와 외부 전문가가 일단 점검을 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그들에게 이거 킬러 문항을 선정해 봅시다 해서 그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뽑아낸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남는 문제는 왜 킬러 문항이냐? 그럼 몇 퍼센트가 맞아야 킬러 문항인 거야? 오답률, 뭐 정답률 이런 문제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공개하게 될 경우에는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만들까 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오답 정답률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선정 과정은 현장 교사들이 중심이 된 거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뭐 현장 교사 중심으로 이제 출제진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교사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 출제 점검위원회를 출범을 하겠다,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능 출제 과정도요. 예. 출제위원들이 1차 구성이 돼서 합숙을 하면서 출제를 하고 1차 출제안이 나오면 1차 평가위원이 구성돼서 다시 합숙하면서 이게 교과과정 내인지 이 너무 난이도를 높이거나 너무 낮아서 변별력이 없거나 뭐 이런 사항인지 1차 검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된 문제가 제출이 되면 다시 2차 검증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수능 문제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에 한 번 더 이제 평가위원을 두겠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실효적으로 이 뭐 한 번 더 본다는 것 자체로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지금 예시한 22개 킬러 문제 정도를 골라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구인지 지금 출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해소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에 한 번 더 검증 기구를 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1, 2차 수능 문제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이게 대학 그 공교육 교과 내 출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현직 교사, 대학 교수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다 검증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최종 수능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의 입장도 적어도 이 정부 대통령이 6월 달에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다 교과 과정 내에 출제였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이제 모든 지금까지 교육부가 본인이 밝혀야 할 입장을 뒤집고 있는데 예. 과연 이제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수능 내지는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혼란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셨는데 지금 변호사 조변호사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출제위원은 보니까 대학 교수나 고교 교사들이고 검토위원은 아마 고교 교사들로 해서 오류가 있는지 난이도를 조사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있는 걸 놔두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새로 자문위원회를 두겠다. 예. 다시 이게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도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또 출제 점검위원회, 다시 말해서 문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로 두 개 위원회를 더 두겠다. 자문위원회, 출제 점검위원회를 두고 출제진도 교사들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정부가 의도하는 바, 공교육 과정에서 있느냐, 공교육 과정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입김은 영향이 이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다만 이제 여기서 과연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는 대로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해서 저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라는 출제 기술 문제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제 대책 발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사교육 경감 대책이거든요. 결국에 네. 종국적으로는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게 심리적 요인도 크잖아요. 결국은 이제 불안, 그게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하니까 사교육에 매달리는 거고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공교육에서 만족을 못 시키고 수요를 학생들의 요구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취약전 유아 사교육 시장,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문제라든지 예.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벌써 의대, 치대, 진학반 이런 고액 사교육 이런 문제를 짚은 것은 잘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아부터 고3까지 이 사교육부 전체를 한번 줄여보자는 나름대로 대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실효성 문제는 저는 차치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하고 나서 대통령실도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하고 교육부가 밝힌 입장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이권 카르텔이 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 문제 때문에
이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 부담이 경감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이권 카르텔이 성립이 되려면 적어도 출제를 담당하는 출제위원 내지는 교육부 관련자와 학원 관계자와 어떤 직접적인 연계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거나 그런 문상으로 인해서 어떤 수능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이것이 사교육계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어떤 구체적인 실증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있고 이제부터 단속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지금 접수 창구 뭐 제보 창구를 열었는데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대책 그 초고난이도 문제 6월 모고의 문제로 시작했던 그 이 지금 이 문제가 당초에 이권 카르텔로 시작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해 놓고 보니까 이 사안의 결론을 그렇게 해서 사교육 문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어떤 논리를 교육부가 사후에 뒷받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 이권 카르텔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뭐 수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권 카르텔을 정해놓고 지금 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세무적인 부분이라든가 학원법에 따른 어떤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권 카르텔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출발이 이권 카르텔이었다는 얘기는 예.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이지 실제 학원과 어떤 수능 출제 또 교육부 간에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권 카르텔 실체가 없는 부분이고 실증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서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적어도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사법적 영역 그러니까 범법 자신이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 수능 출제위원이 그 자격을 가지고 그 경력을 활용해서 무슨 학원에 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비밀 유지 업무라든지 아마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도 이권 카르텔이라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교육 산업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부형과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 성하고 그것 때문에 수백 번은 사교육의 어떤 뭐 일타 강사들이 등장하고 그분들이 재력을 자랑하고 이래서 국민들은 뭐지 이게? 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목은 적어도 사교육 산업 카르텔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으로 저게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갈지 문제는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예. 뭐가 남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관련해서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논센스에 가깝습니다.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시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북 성주를 찾았고 사드 괴담을 고리로 해서 여론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뭐 참회 시식도 하고 뭐 횟집도 찾아서 회를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서 이게 뭐 먹방 대 단식의 대결 구도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립하는 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랄까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국민의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을 활용,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대표 이재명 대표는 뭐 핵폐수라는 말까지 하고 전국 순회를 중이고 또한 야당 의원들은 완전히 수조에다가 뭐 잉크를 붓는가 하면 이제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저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어민들과 회를 파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마당에 이것을 좀 더 어루만져 줘야 되는 여당의 책무상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거라도 할 수밖에 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약간의 좀 뭐랄까 좀 궁색하지만 저렇게 뭐 회를 먹고 하는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보면 야당의 접근이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이 방류를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게 2021년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전에 6년 전에 2016년도에 이미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던 사례. 그럼 그때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인데 그러면 그때 사실을 좀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이게 IAEA에도 끼어 있고 G7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국제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 만약 국제 기준을 맞춘 다음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미 다 방류가 결정되고 오늘 내일 하는 마당에 저렇게 야당에서 정말 극력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엔으로 한번 가보자. 유엔은 6개월 동안 한번 미뤄보자로 저렇게 나오는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거고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야당 대표단이 적어도 도쿄 전력하고 일본에 갔을 때 그 앞에서 뭐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 뭐 농성을 해야 되는 거지 국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여야 여론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문제의 근원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 원인은 민주당이 뭐 이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괴담을 유포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오염수를 일방적 방류 결정을 한 데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입장, 검증이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슘 우럭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저감 장치, 알프스의 뭐 운영상의 고장이 있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삼중수소로 걸러지지 않는데 단순히 희석하고 이게 이 해류에 따라서 4년 후에 돌아오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과학적 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실제 수산물의 1차, 2차 뭐 플랑크톤을 통해서 오염돼서 체내에 축적된 어류를 먹게 되는 과정 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핵물리학자나 뭐 이 생물학자들의 문제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검증 절차에 대한 자기들의 일방적 입장에 대한 과학적 입장인 것이지 과학적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아직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의 원인은 거기서 발생된 거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불안하고 이거는 이 향후에 우리 뭐 이 그 핵 그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공개된 정보나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불안이 그렇게 출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과학적 결론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먹방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 여론을 설득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글쎄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가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이 국민의 불안감을 대변한 것은 괴담이라고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먹방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은 정치를 국민들이 혐오하거나 불신하는 방식으로 지금 풀어간다는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야당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성주 참회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인데 2016년도에 사드 배치되고 나서 경북 성주에 저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이 암이 걸릴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참외도 썩을 것이다라고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주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그전에는 한 1년에 참외를 한 4천억어치 팔았대요. 4천억 원 매출이.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300억이 뚝
수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참여를 덜 먹겠죠. 그런데 이번에 6년 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6년 만에 한국 전파진흥원이 실측을 했고 관계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러면 사드에서 얼마 나오느냐, 포대에서 그 결국 측정의 최대치가 뭐 평방미터당 인체 기준에 뭐 530분의 1, 심지어는 휴대폰 기준보다 전파 발생량이 그 포대의 발생량이 방출량이 적다는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만에 이른바 사드, 성주 사드 괴담은 없어진 거예요, 근거가.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가서 뭐 참외를 먹는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산물 횟집 문제인데, 이거는 워낙 지금 야당 쪽에서 다니시면서 상인과 음인들의 불안감을 많이 조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대해서는 불가피해, 뭐 좀 약간 저도 알아요. 여기 모양새가 좀 빠지는 건 맞아. 정치적 이벤트로서는. 그런데 하지만 어떻게 뭐 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고 저는 감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 일본 정부에 방류 보류 등 7개 사항을 요구를 하자 이렇게 여권에 제안을 하면서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국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 이 제안 받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태도로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죠. 그때 어찌됐든 7월 초 방류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왜 이런 입장이 나왔냐면 이 올해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일본이 방류 결정은 2021년에 했지만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명목하에 한일 정상회담을 두 차례 이상 이제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언급된 이후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일본의 계획은 있었지만 적어도 이에 당사자이고 가장 주변국인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급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별과 몇 개월 만에 이 뭐 안전성 검증이 끝난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본은 지금 방류를 불과 이제 며칠 후면 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2021년 사고, 11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 민주당 그 박강원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섯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해양 방류안은 310억이고요. 수증기, 수소화, 또 지층에 매립하는 것, 최대 비용이 3조 6천억까지 드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던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는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안전성을 자기가 검증하겠다는 일정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일본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삼중 수소가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지하 방류를 통해서 세슘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우염이 또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입장대로 6개월 정도 유보시키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정부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런 요구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국제사회에서 태평양 도서국들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움직임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에 대한 협조 서신도 그래서 민주당이 발송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민주당만 아무 문제 없는데 불안감 붙이고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왜 불합리하고 이걸 괴담이라고 하는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어떠한 대책이라도 한 번 더 숙고하고 생각해보고 제안하는 게 국민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지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가 첫 혁신 과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결정이 가결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 않겠다. 약간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혁신위의 제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전반적인 모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최고위의 결의로서 그 혁신위의 입장을 존중하다 입장은 밝히고 이제 불체포 특권이 방탄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이제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뭐 당론 부결이나 이런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안한 기본적 입장에 따른 실천계획까지는 가 있는 건 맞는데 혁신위가 이제 불체포특권의 포기서약 모든 의원들한테 받아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게 정치행위라는 게 명확한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겠다는 정도의 입장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건 당연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의 본인 사건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고 의원들 대다수의 입장은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안을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도덕성 회복 수준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 안대로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뭐 원칙적으로는 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헌법상 권리를 의원 개인이 포기하는 선언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윤리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과 이 헌법적 권리 불체포 특권 포기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간극을 어떻게 좁혀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김웅영 혁신위원회 1호 결제 1호 가장 1호인데 뭐였죠? 그러니까 자 결국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들 전체가 민주당 전체가 선언하고. 가결을 당론으로 만들어라는 게 혁신위의 공식 요구였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결국은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지는 않겠다. 의원들 개개인에게 맡기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민주당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요구를 단순하게 선택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불수용한 거예요. 이 점을 명확해야 돼. 혁신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혁신위가 이제 남는 것은 혁신위의 입장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저걸 벌써 뭐 반론이 없는 걸로 봐서는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당 안팎에서 볼 때는 그러면 김웅영 혁신위가 뭘 하자는 거야? 혁신위의 의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민주당이 혁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 이런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건 배태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는 점에서 불명확해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체포 회기 중에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이 한 번도 날라오면 회기 중이라면 민주당에서 가결론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건지. 회기 중이 아니라면 그 체포안이 나오면 그냥 뭐 나가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고 또 하나는 20명 플러스 알파라는 추가 수사 대상 의원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할 때 송영길 전 의원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에서 와글와글 들끓을 때 아 당 전체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이미 예정됐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문제는 김웅영 혁신위의 존재 기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한 축,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서 좀 가장 성공한 특검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구속 기로에 놓였거든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도주 우려를 봐야 되는데 이제 박영수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 또 성공한 특검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또 검사로서 또 성공한 인생, 또 국민들의 주목도를 보면 도주 우려를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고위 공직자라든가 뭐 이 저명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 돈을 수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 좀 우려가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요. 마지막 변수는 아마 박영수 변호사 측에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사유를 주장하면 예. 실제 아주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걸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도에는 이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증거인멸 우려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여부가 50억 클럽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곽상도에 이어서 만약 박영수 씨가 구속이 된다면 이게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더들 테고 남은 분들에 대한 수사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 저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라는 자리, 그다음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고검검사장, 화려한 어떻게 보면 검사로 해서 일생을 살아온 분이고 기본적으로 특검 때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되짚어보면 이런 특수부,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그런 수사 행태 역시 어떻게 보면 정의감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자기 명예욕이나 좀 이런 게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왜? 금액 변협 회장 선거 자금이었다는 대목 또 하나. 또 지난번에 뭐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포항 가짜 수산업자한테서 승용차 렌트를 받았다, 비용을. 이런 작은 이런 데 대해서 보면 일부 굉장히 높은 검사, 그러니까 고등 아주 검사로서는 아주 위명이 자자했는데 그 예. 명성의 뒤에는 개인의 명예형이나 이렇게 깔리셨던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어찌됐건 적어도 법에 이분이 또 특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했지만 잊어서 안 될 사실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됐던 게 이 사건이에요. 박영수 특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통령 한꺼번에 손을 댔던 이런 어마무시한 검사가 특별검사가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다는 게 판명되는 순간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실망감이 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야 이게 참 일부 검사들이긴 하지만 분명히 명예욕이나 이런 게 현시욕이 좀 강한 저런 측면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